스타크래프트의 새로운 혁명 스타 레볼루션 넘버원의 저는 MC 지윤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멋진 남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네, 아, 오늘 또 봄이잖아요. 요즘이요. 네. 아주 많이 덥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의상이 참 이 날씨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맘대로요. 예. 하긴 뭐 여름 되면 자전거도 타고 같이 됐잖아요 이제 봄 다 가고. 그렇죠. 붉은색도 약간 공공장갑 색깔이 되겠죠. 요즘 집안일 참 많이 하실 텐데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그때 그 순간에서는요 좀 기분도 쓰시고요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지난주에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서 네. 나름대로 흡족하고 또 어떤 경기가 준비되는지 궁금하네요. 좋게요? 네. 굳이 여기 알려드리긴 싫지만 예, 여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예. 임유환 선수와 임유환 선수 예. 그리고 누구게요? 박성준 선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죽겠는데. 아니 알겠어요. 빨리 말해야죠. 네, 임유환 선수와 그리고 박성준 선수. 임유환 선수는 오랜만에 MSL 진출해서 굉장히 네. 그리고 또 올스타 리그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네.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에서는 조금 예, 멋진 경기를 하긴 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고 네. 예, MBC 게임스타 리그 메이저에서는 지금 괜찮아요 분위기가. 일단 승자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네. 이 우즈베 MSL에서 김동규 씨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성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임유환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또 이 두 분이 이렇게 가서 다 놀라셨을지 굉장히 네. 궁금한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그때 그 순간 함께 만나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박성준 선수입니다. 6지 아래쪽 붉은색을 띠고 경기를 시작합니다. 너그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임유환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임유환 선수 12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뭐 요즘도 역시 원대럭 테크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데 네. 원대럭 테크 가운데서 배틀보다는 레이스를 선택하는 비중이 좀 높아졌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임유환 선수도 좀 레이스를 중심으로 한 테크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이런 그 조심스러운 예측이 듭니다. 전상욱 선수도 서바이벌 리그에서 말이죠. 그 레이스를 활용을 하면서 조영근 선수를 이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전상욱 류의 최연성 류죠 레이스. 어떤 그 두 선수의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데이터 네. 어떻게 됐어? 그랬을 때 5대0이 됐어 혹은 4대1이 됐어 라는 그 데이터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임유환 선수가 박성준 선수에게는 스코어상으로 봤을 때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 0대4로 약간 뒤지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저그를 상대로 최근 5경기를 따져보면은 4승 1패로 약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아, 베럭스가 아예 밖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자, 오버로 옆으로 비쳐 지나가는데 베럭스를 앞으로 나와서 짓고 있는 임유환 선수. 박성준 선수의 드론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네, 첫 버플 방향도 지금 입구 쪽이 아니라 게스 쪽이었죠. 네. 예, 원베럭 테크 플레이를 할 때는 대부분 입구 쪽에다가 서플라이를 짓고 원베럭스의 입구를 막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테크 플레이를 하는데 임유환 선수의 예, 플레이는 좀 독특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박성준 선수 드론이 나와서 한바닥 쪽으로 향해 갑니다. 야, 박성준 선수의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죠. MBC게임 A매치에서 모든 종족을 상대로 3승 2패, 테란을 상대로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경기 11승 9패, 10경기 반반의 네. 승률, 테란은 55패. 자, 임유환 선수 것을 볼까요? 임유환 선수는 대저그전 4승 1패 말씀해주신 데이터입니다. 저그전 경기 괜찮거든요? 네. 저그를 상대로 임유환 선수의 최근 추세는 강한데 문제는 박성준 선수가 임유환 선수에게 많이 이겼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좀 주목이 되는 거고. 네. 네. 상대전적 4대0. 자, 대학생에서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베럭스 위치가 상당히 전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성준 선수는 그냥 무시한 채 예, 맞춰가는 플레이보다는 무시한 채 앞마당 지역에 일단 해처리 짓고 또 스포닝풀도 상당히 좀 예, 일반적인 타이밍에 가져가고 있어요. 이건 배짱입니다.
자, SCB 가고 머리 하나 갑니다. 이게 이런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조심해라라는 이미원 선수의 나름대로 심리전이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냥 무시했어요. 네. 지금 그런 차리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런 자신감도 생긴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머리 하나가 SCB가 와서 일단은 견제를 합니다. 그거 하나는 잡았습니다. 예. 아, 예. 그거 하나 잡힌 쪽이 손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었는데도 잘 막은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명현 선수 태클리로 입구를 막으면서 말입니다. 태클리가 대럭으로 입구를 막으면서 벌써 생산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흘러가네요. 장지섭 선수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두 선수를 동시에 올리고 있는 이명현 선수. 자, 오버드가 네.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 상황 이제 잠시 후면 보겠죠. 빡, 위쪽에서 내려서 보네요. 레이더 솔트 2에서는 요즘은 뭐 이윤열 선수처럼 패스를 먼저 띄운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예. 아니라 이게 레이스로서. 그래서 사실 레이더 솔트가 처음 나왔을 때 뭐 최현성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레이스를 주력으로 쓰기는 했었는데 이윤열 선수의 패스를 빨리 띄우는 플레이가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거든요. 야, 언덕 위에서 시야, 상대방이 시야가 가려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예, 그것을 노려서 저글링으로 달려들었다 뒤로 빠지는 박성준 선수의 컨트롤 또한 아주 좋았고, 네. 또 그 언덕 위를 쥐어커 뚫고 올라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예, 김유한 선수의 벌처 컨트롤도 좋았습니다. 네, 자, 벌써 둘입니다, 둘! 아, 이런 뭐 요즘 레이스 쓰는 플레이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바로 히드라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하고 있죠. 네. 히드라리스트가 나와 있는 박성준, 자, 투스타 포스 바쁘게 돌아갑니다. 자, 헤우, 파이어. 박성준. 히드라로 그 레이스가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줄여놓고 말입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스파이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오버로드의 뭐, 속도까지 기다린 이후에, 달려들어 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최소 방어 병력만 갖춰놓고 테크트리 올리면서 드론 충원하는 박성준 선수 플레이가 완벽에 가깝거든요? 네.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본진과 앞마당 지역의 드론 숫자 그리고 본진 테크트리 보유 상황 그리고 방어 병력의 규모 무엇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임유한 선수는 좋은 레이스 컨트롤로 드론 하나 잡아주긴 했지만 이후에 어떠한 공격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좀 고민이 될 만한 상태예요. 네, 분명히 그리고 고민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테란들이 레이더 설트에서 레이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그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거다라는 거 이미한 선수도 예측을 하고 왔을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은 투 스타포트를 올렸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까지 붙여가면서 클로킹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레이스의 어떤 숫자를 한꺼번에 확 늘려서 레이스만 운니 레이스만 뽑아서 당분간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 레이스 숫자를 줄여가면서 바이오닉 병력과 이제 조합을 깨한다거나 뭐 이런 네. 식의 이면 선수가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 박성준 선수 차례차례 예.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 텐! 확실히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온리 레이스 때 온리 뮤탈리스크 싸움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싶은데 그런 싸움 구도로 가게 되면 역시나 유리해지는 쪽은 박성준 선수입니다. 박성준 선수는 앞마당 지역의 게스트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고 또 유닛의 특성상 예. 다수 싸움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뮤탈리스크의 3쿠션 어택 때문에 뮤탈리스크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앞마당 쪽에 자원을 가져가고 게스트를 캐치하고 있으면은 뭐 해설이 늘려가면서 체제 변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고 말입니다. 꼼꼼합니다, 박성준 선수. 지금 해처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뮤탈리스크 정도 다수 생산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오, 잡아줘, 클로킹 들어갑니다. 그 상태. 클로킹, 그러면서. 아, 이거는 한 개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예. 또 예, 의외의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예, 그러세요. 예. 이게 지금 본진 안에, 그러니까 앞마당 쪽에만 오버로드 4개가 떠있는데, 이게 지금 박성준 선수의 계산보다 많이 벗어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오버를 다 장도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고요. 나름대로 완벽한 디펜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봤을 때 완벽한 디펜스가 맞았어요. 예. 네. 그런데 야, 이 오버로도 하나만 있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들어간 듯한 임유원 선수의 과감한 움직임에 네. 예, 데미지를 꽤 입었습니다. 예, 오버로드 한 개 딱 제거하고 보자마자 제거하고 바로 들어가서 데미지 주는 임유원 선수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 시간을 벌었어요. 임유원 선수가 분명히 박성준 선수는 이 타이밍에 해처리도 늘려가고 있겠고 또 오버로드의 그 속도업을 눌러주고 있을 거란 네.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해처리 늘리고 오버로드 속도업 예, 되는 타이밍에 유리 더 뽑아서 한번 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바로 이 공격에 의해서 그 공격 타이밍이 좀
늦춰졌어요. 네. 자, 스타포트가 아니고 이제 베럭스가 올라갑니다. 이명 선수. 네. 김유한 선수 베럭스가 올라가는 선택. 물론 이후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대단히 좋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베럭스가 늘어나는 선택보다는 지금 방금 그런 식의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플레이를 했으면 앞마당 지역에 몰래 터렛을 건설하면서 멀티를 가져가는 최연성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본진 자원을 진짜 꼭꼭 쥐어짜내서 병력을 유지하고 또 그 병력 한 방으로 끝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위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확실히. 자, 이제는 완전 런킬입니다, 레이스. 로버로드 속도 됐죠? 자, 스피드업된 로버로드가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뒤를 쫓고 있는 거진. 아, 이런 식으로 에이스가 다 먹히게 되면은 이후에는 머린 메딕의 활용도 또한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이제 뭐 시간상이나 어떤 유닛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면 선수가 최소한의 견제만 해주면서 본진 안에서 상대방의 유닛들을 막아낼 그런 방어 어떤 태세로 돌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성준 선수도 입었던 드론 데미지 어느 정도 이제 반갑게 이렇게 드론 잡아주고 있는 이면 선수. 선수는 확실히 언제나 임유한 선수의 컨트롤은 확실히 찬성을 잘하게 하셨습니다. 예. 자, 계속 두드려 보고 있는 임유한 선수 신경을 거슬게 만듭니다. 박성준 선수의 지금 공격 타이밍이거든요. 박성준 선수가 한 번도 지금 공격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 타이밍인데 본진 안에서는 바이오닉 병력 모으면서 벙커와 조합해서 방어타워 구축해놓고 레이스로는 드론을 원샷 원킬해서 잡아주고 이거는 어쨌든 뭐 앞마당이 분명히 앞마당의 해처리가 깨지거나 이런 식의 데미지를 버그가 입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임현 선수가 기분은 더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베럭스 추가하는데요, 임현 선수. 3개입니다. 예, 전투에서는 이득을 자꾸 보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거 전쟁에서 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보급력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라는 앞마당에 커맨센터도 아예 없고 이 병력 한 방으로 정말 끝내겠다는 생각인 건데 자 박성준 선수의 움직임도 좀 신중함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자꾸 자 병력 끌고 나오기 시작한 이명 선수. 일단 에이스의 견제가 좀 앞게 들어오니까 스포클론이라든가 이런 방어타워까지 건설을 해놓고 뒤쪽에다 건설을 해놓고 뭔가 공격을 시도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면서 턱장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언덕 윗지역의 히드라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뮤탈리스트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확장하지 않고 있는 이면 윗쪽에 히드라스크 박성준. 코너에 넘어가네요. 예, 언덕 아래 내려와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봐서는 김현 선수가 언덕 위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유닛을 좀 더 투어를 해서 상대방이 달려들 때쯤 완성을 거두고 앞마당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뭐 힘으로 언덕 위를 뚫고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자, 배치구면 김현 선수 전혀 확장의 의지는 없네요. 병력 꾸준하게 생산합니다. 3베스트 풀가동, 서포트 둘도 모두 지금 풀가동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진으로 슬쩍 들어오고 있는 김현 선수. 아, 이건 좋아요. 예. 뭐 이런 식의 플레이가 또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센터 쪽에 병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와, 지금 무빙샷이! 미끄러지듯이 지금 계속 뮤탈리스트가 레이스 쫓아가면서 사정거리도 짧은데 지금 계속 잔매를 때리고 있었거든요. 닥치면서 가는 뮤탈리스트 그리고 자 지금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근데 이대로 계속 경기가 진행되면 확실히 앞마당을 가져간 쪽 지금 박성준 선수 쪽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성준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대다수 병력 구성에 주려고 삼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커로의 체제 변환도 좀 용이하고요. 그리고 저글링 러커가 아닌 히드라 러커는 화력 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네, 다시 태가 김요한 선수. 아, 지금 보여준
레이스에 대한 대비는, 레이스에 대한 방어는 박성준 선수가 참 좋네요. 아,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오버런 스피드업까지, 예, 오버런 스피드업까지는 이미 완성이 된 그런 시점 아닙니까? 예. 이후에는 조금 자원, 예, 옆으로 살짝 빼내서 드랍 업그레이드를 눌러줘도 큰 무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3회철의 상태에서 지금 물량은 충분히 뿜어져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예. 이후에는 레이스가 오버로드를 잠깐 시야에서 놓치는 그 순간 본진의 다수의 히드라로커가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병력들 뿜어내고 있는 박성준 선수! 예, 레이스에도 대비를 하고 그리고 바이오닉 병력에도 강할 수 있는 히드라로커 체제로 지금 예, 완벽하게 전환을 했는데 이명 선수 입장에서는 센터를 놓치면 안 돼요. 예, 센터를 만약에 상대방에게 내주게 되면 자신의 앞마당도 물론 예, 문제가 생기고 또 그만큼 저그가 확보한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올 만한 노트도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 예, 드랍을 할 때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말이죠. 자,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예, 박성준 선수 러커를 쓰고 그리고 박성준 선수가 지금 자원 관리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유닛 관리 잘못했네요. 예, 지금은 예. 자원 관리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병력이 많아요. 그래서 드랍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드랍을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눈치채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랍을 한다고 해서 병력이 구멍이 뻥 뚫려서 이건 100% 드랍이야 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레이스가 그런데 하늘길을 뭔가 좀 가로막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캠퍼가 올라갑니다. 드랍이 스캔이 떨어졌나요? 예. 지금은 뭐 히드라도 업그레이드가 됐을 것 같거든요. 캠퍼 지금 그렇죠.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아, 이거는 예. 탱크가 일단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타격입니다. 떨어진 타격이기 때문에 자, 움직입니다. 오버로드. 예, 레이스가 오버로드를 공중불에 쳐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차량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토리. 자, 레이스가 봤습니다. 거리간다. 자, 레이스가 레이스 출격 된다. 내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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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내리면 돌아가고 있어요. 이걸 드랍은 거의 실패 분위기입니다. 진짜 날먹은 거죠, 이거는! 그렇죠. 다음 구석 쪽에다가 병력들이 내리게 해놓고, 결국 탱크는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센터 병력이 그렇다고 뭐 빠졌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진짜 잘 먹은 거죠. 오히려 방학이를 이미 와서 좋다. 탱크 나온 상태차! 자, 이렇게 이제 본진 안에서 드랍 잘 막아놓고 센터 쪽에서 병력들 전멸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테란 입장에서는 드랍을 잘 막았기 때문에 앞마당도 잘 지킬 수 있고 뭐 예, 본진 안에서 생산 공부도 잘 지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이거는 막아야죠. 예, 버프 좋네요 지금은. 자, 박성준 선수가 센터 쪽 내려오는 네. 성공을 했습니다만 한 단계 더 위쪽에 방어선 치고 있는 이면 만약에 박성준 선수 예, 아 이면 선수가 말이죠 이런 경기 스토리를 짜온 것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러면 네. 진짜 임시원 선수 이건 저그를 이해해도 너무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예. 야, 지금 상황만 예. 딱 놓고 보면 임시원 선수가 불리할 게 없거든요. 드랍을 어쨌든 한번 잘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드랍 잘 막았고 또 앞마당 그 드랍을 잘 막음으로 인해서 네. 반대에 있는 앞마당도 지금 안전해졌고 거기서 여유를 찾으면서 오히려 미네랄 확장 길이까지 커맨드 센터를 짓고 있는 게 또 이면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 방어선 3개, 버커 2, 그리고 다음에 머린들 멀티를 하지 않고 자원을 최대한 네, 활용을 해서 드랍을 한번 기획을 했었던 박성준 선수는 드랍이 인쇄를 하니까 지금 약간 정체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 언덕을 통해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와, 러커 2 캐스 2화요. 예. 아, 멋지네요. 네. 예. 자,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또 레이스가 다수가 몰려져 있으면 스킬을 활용하면서 러커에게 데미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러커를 또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자, 밑에 네. 러커는 아래쪽에 러커마저 제거가 될 듯합니다. 이거는 예, 한번 벗어요. 네. 괜찮아야겠네요. 자, 이 박성준 선수 집요하게 이명환 선수 템포를 늦춰보고자 합니다. 돌아갑니다. 우회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예, 이명환 선수 입장에서는 이 확장 기지 유지하면서 한방 조합만 예 완벽하게 구현을 해내면 됩니다. 지금 예, 스타포트의 컨트롤 타워를 다 붙인 것도 역시 예, 데스를 생산하기 위한 예, 그런 그 사전 작업이 아닐까 싶은데, 야, 이명환 선수 아까 드랍킹 살짝 보였거든요. 네. 예, 이렇게 이제 자원들 지켜가면서 드랍을 통해서 한방 예, 상대방에게 아프게 예, 펀치를 때리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 레이더 서트 우회하고 네. 있는 박성준 선수 양동이죠. 양동작전
이것에서 임요환 선수가 어떤 식으로 전투를 잘 막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미네랄 확장기지 남는데 시간 많이 걸리면 그나마 더 소규모 드랍이라고 할지라도 예,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입을 수도 있는데요. 터레크 벙커입니다. 터레크 벙커. 박성준 선수 예. 지금 예예 예, 박성준 선수 시작함을 조금씩 이어가고 예. 있어요. 예. 들어갑니다. 이 히드라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랍하는 데도 약간 좀 고민이 좀 됐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드랍으로 박성준 선수 여기서 드랍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그 성과는 서프라이즈 포우 및 아카데미 전멸입니다. 예. 그리고 저 드랍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효과가 드랍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드랍의 병력이 그렇게 활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네. 이 드랍을 통해서 시선을 뺏어놓고 정수가 확장을 한다거나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 자, 스타포다를 깨지고 왼쪽 구석을 공격사 비상을 이면서도 어쨌든 이 드랍 병력의 예 정수 성과의 그 크기는 예 박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예. 다시 파이러만 올라오는 박성준 선수 그리고 베스트 준비를 잘했어. 여기에서 예. 예. 여기에서 시간 이런 식으로 벌면서 타임 올라가고 빅파이러만 준비가 되면은 그런데 그런데 이거를 예측하기가 참 힘들죠. 자 공영전기 두 대 업그레이드거든요. 투수 한 대도 아니고 두 대였어요. 1, 2 업그레이드 빅파이러만 돌이켜 빅파이러만 1위가 밀려 빅파이러만 일단 1.4 빅파이러만 마운트가 핵심입니다. 사실 박수에서 드랍을 통해서 시간을 벌고 이러면서도 뒷발로 알고 잡혔네요. 네, 뒷발로가 어쨌든 있어야 테란의 한반 조합을 대변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주고받고 있다. 주고받고 때리기를 서로서로. 자 드랍에서 병력 어떻게 해서 마우스킬 추하는 마치 잡아낼 것 같긴 한데요. 예, 임요환 선수 드랍에 의해서 시간을 뺏기게 됐습니다만 뒷발로 마운드를 한번 제거를 해주고서 시간을 버는 감도 있습니다. 네. 예. 자, 서프라이즈 코어가 많이 깨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드랍 병력, 병력은 이면 선수. 네. 야, 예.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두 선수? 뒷판 잡은 다시 올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임요환 선수가 그다지 준비할 게 없어요. 예. 박성준 선수는. 네. 지금 깰 때 목이 마른 시점이거든요. 가뜩이나 그런데 상대방이. 예. 상대방이 디파일러 만들어 한번 깼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미네랄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박성준 선수 7시나 2시간인 네. 미네랄 멀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크스웜 러커의 기가 막힌 활용을 위한 테란 병력 괴멸. 이것 외에는 지금 박성준 선수가 경기를 이기는 스토리가 안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지상으로 움직이기 딱 깔아박혀 있는데요. 박성준 선수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버티차를 피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원이 자신의 생각만큼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병력 한계한계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베스트! 박성준 선수, 예. 어차피 이병헌 선수가 저 베스트 한계를 앞세워서 탱크 전기 끌고 뭐 밖으로 나갈 그럴 타이밍은 아니었으니까. 아, 그 밑에 아래쪽에 더 있었는데요? 네, 모두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스캔 사용하면서 한 발짝 더 조심해야 하죠. 자, 박성준 선수. 네. 위쪽으로 뭔가 또 우회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는데 임요환 선수 경력은 한 걸음 상승 발목 잡아야 겁니다. 되거든요. 뒷발로 그렇죠. 준비가 네. 되고 이제 러커 조금 더 준비가 될 때까지 발목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돌아가는 겁니다. 자 벙커에 머리는 들어있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들자 기차가는 박성준 선수 우회 병력 기승을 합니다. 기승 여기 한 대만 더 있었어도 네. 왜 그냥 저 지역은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그런 규모인데 탱크 한 대가 없네요. 자, 한 대가 없네요. 예. 이 멀티에 발목을 잡히기 싫다라는 겁니다. 아, 아, 예. 예, 배틀이 여기서 또, 예, 엄청난 활약을 또 해주네요. 예, 딥파일러를 잡아주고 엔터를 결국 뺏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일단은, 네. 마크숨으로 막고 있는 박성준 선수, 아직까지 딥파일러, 살아있는 딥파일러 하나 있습니다. 자, 앞마당 쪽에 탱크 한 기 세워놓고, 벙커보다는, 예, 벙커 한 기, 그 다음에 탱크 하나 세워놓고, 아! 여기서 탱크 다 내고 힘을 나이게 탱크 탱크가 아 야, 진짜 잘했는데 직종으로 돌아간 경력에 신경 쓰고 베스트까지 베스트까지 베스트 야 그리고 탱크까지 아 정말 예 박성준 선수 디파이러 그러니까 다크성 러커를 태란병영 괴멸시키지 않는 한 경기 이기는 스토리 기대하기 힘든다는 말씀 드렸는데 괴멸시킨 겁니다. 네, 네. 이 적인도는 거의 개멸시킨 거죠. 네, 뒷북으로 돌아간 이 히드라 병력이
테란의 심정을 완벽하게 긁어줬어요. 예. 빌보그입니다. 빌보그. 게다가 유명한 선수가 그 정도면 동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버커를 완전 지켜놓고 그 버커 안에 경력을 집어넣지도 못할 만큼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센터 쪽에서의 긴장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네. 잃지 않아야 될 탱크를 잃었거든요. 진짜 미네랄 멀티 지역에 탱크 한 대만 언덕 위 지역에 있었어도 그 히드라에 의해서 허무하게 벙커 커맨센터 다 날아갈 그런 일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 탱크입니다. 육상 올라오잖아. 다 쓸 수 있어요. 올라오게. 예. 언덕 위에 벙커 두 개. 물론 강력하긴 하지만 예 경력들이 이제 다 구서 이런 식으로 뿌리고 올라오면은 대거 하면서 전부 다 돌직하거든요. 앞마당만 먹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다 있네요. 예. 미네랄 확장 기지에는 해파리만 약간 쳐져 있었죠. 게스가 본진 뭐 앞마당 두 군데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기 플레이 타임이 20분이 넘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 내내 지금 테크들이 다 올리고 예 보급률이 딱딱딱 고유해 주면서 그런 데다가 화력의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너커도 지금 충분한 숫자가 보유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완급 조절을 하는 것 같죠. 앞마당 쪽으로 상대방 탱크 많이 좀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빅파일러도 있기 때문에 예, 상대방의 앞마당 쪽으로 달려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아, 상대방의 배틀에 네. 의해서 뭐 뒷발로 막 잡히고 이런 식의 피해를 입을까봐 아예 병력들 유지해놓고 멀티하는 선택을 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공 위협이 된 것 같죠? 김유한 선수의 병력이. 아, 네. 진짜 김유한 선수 순간적인 그 집중력 저하가 이런 식의 지금 내 경기를. 아, 또 들어옵니다! 이거 그만 일어나 또 들어옵니다! 예. 병력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런 또 드랍은 그 규모가 얼마이든 힘들죠. 아, 이면 선수 예. 좀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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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도의 흥분 상태이긴 하죠. 예.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냉정하기는 박성준 선수가 더 냉정하고 침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예. 자. 예. 자신이 센터 쪽에서 다크선 다 뿌리면서 들어가서 경력들 개별시키고 이러면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파를 가지고 상대방의 앞마당 쪽으로 들이닥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들이닥치지 않고 효과적인 드랍을 활용하면서 멀티를 가져가는 선택을 합니다. 자, 미네랄 멀티로 네. 레이스로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예. 예. 자, 그런 와중에 이런 효과들이,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려면은 자, 저 위에 이 까다로운 공격을 얼마나 잘 막아내냐 끝나지거든요. 그런 말이 너무나서 또다시 이 녀석을 밀어놓고 있는 박성준 배틀이 관건입니다. 네. 배틀 사이언스 배틀이 파일러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주느냐가 자 이번에 소비의 관건이에요. 예. 들어옵니다. 박성준 살짝 뿌리면서 이면 선수에게도 고비고 박성준 선수에게도 고비입니다. 여기에 벙커 있고 텐트 있고 어느 정도 병력이 있는데 예, 만약에 이제 자쿠선이 제대로 안 뿌려지면은 한방이 모자랍니다. 한방이 모자라요. 예, 한방 모자란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히드라가 싹 전멸해버린다 병력 많거든요. 예, 공격 꺼내드리니까 히드라를 자쿠선 한방 모자요. 저 병력 와도 안 됩니다. 머리 매직이 지금 대박보다 꽤 많거든요. 그리고 뒤쪽에서 시즈모드 때문에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요. 테스트가 위쪽에 테스트가 있어요. 자 일단 히드라를 안고 있으니까 모자라면은 이게 머리매직의 힘이거든요. 다크섬 한 방이 모자라서 말씀드렸죠. 백스리 맞습니다. 이미현 선수에게도 고비고 박성준 선수에게도 고비다라는 거. 이 운명의 커브길이 물론 박성준 선수가 뒷발만을 앞세우고 다크섬 뿌리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단지 그 한 방이 모자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5초만 더 늦게 네. 사이언스 배틀 이레디를 디파일러에게 활용했다. 그러면 다크소 한 방 더 나올 수도 있었고 예. 그랬으면 앞마당 커맨센터 들어야 했어요. 앞마당 예. 커맨센터 들면은 이면 선수 경기 더 이상 유지 못합니다. 자, 도시쪽에 박성준 쳤고 이면 선수 사이언스에서 다 쏘리고 머리 살아있습니다. 자, 뒷길 다시 한번 돌파시도 하는데요. 왜 돌파시도를 또 하냐? 시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필요해요 박성준 선수. 저 블레이드를 끼어들어 시작합니다. 커맨센터 취소하는 이면 선수. 이면 선수도 앞마당을 지키는 가운데 미네랄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뒷북을 또 던져나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커맨센터 완성시키고 길목 아예 막아놔야 됩니다. 자, 디파일러 예.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진짜 아슬아슬해요. 예, 지금 예. 또 사이언스 배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이대로 만약에 사이언스 배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아~ 예, 그런 소리가 나와준다면 이거는 임유한 선수가 결국 예. 이길 수 있어요. 다크선은 뿌려집니다. 크라드라고 아. 로크에게 이레디를 활용하면서
자, 두 쫓아오는 이면! 이 점수는, 이 점수는, 박성준 선수보다는 이면 선수가 더 이득을 많이 볼 것 같은데요. 네, 예.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을 머리들어 쓸고 앞마당 쪽으로 온 소규모 단촐한 병력들은 대수로 제거할 수 있고 말이죠. 네, 네. 진짜 다크솜 한 방이 모자라서. 야, 진짜 역시 선수들의 경기는 뭐. 네. 네. 뭐 큰 차이가 승패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해설이 네. 박성준 선수 계속 태워보고 계속 깨진 상태입니다. 후킹 박성준 선수 전투는 진짜 잘했는데 마지막 그 한 번의 전투에서 드라치비 드라치비 파이어 치명타를 날려버리는데요. 자 그런데 자 이게 만약에 이 미네랄 확장기지만 데미지를 입었다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문제는 저 한신 속에 있는 계속 확장기지도 데미지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 미네랄 확장기지 데미지를 이 미네랄 확장기지에도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정원이 다소 한글가 먼저다 한글가 먼저다 한글가 불쌍하다 자 일단 박성준 선수 네. 그런데 두 쪽과 미네랄 먼저 날아간 상태 그리고 이미호한 선수는 지금 미네랄 확장기지 쪽에 커맨드 센터를 짓고 있죠 네, 지금 보십니다. 네. 이러는 와중에 배틀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배틀이 쌓이고 머리 매직은 계속 나온다는 말이에요. 네. 아, 자원! 예, 그 반대 상황으로 이 박성준 선수는 멀티 두 개가 쌓인과 동시에 이제는 한 대! 배틀이! 배틀이! 자, 시드라에게 1에 1을 활용하면서 배틀 다수가 보유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이면 선수! 안 되죠. 예. 예. 배틀이 너무 많이 쌓였고 자원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박성준 마늘, 네. 마지막 미네랄 다 캤나 모르겠습니다. 뭐 거의 다 캐갈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멀티 두급대가 동시에 펑펑 꽂은 것이, 뭐 경기를 더 유지할 수 없게끔 만들었고, 예, 예. 어려운 와중에 이면 선수가 앞마당은 끝끝내 지켜가면서 배스를 쌓아놨던 것이 승리의 원동력인 말이죠. 자, 자원 1레이 캐치하고 있는 박성준 선수, 미네랄이 네. 모든 반대 상태입니다.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습니다. 자이언트 배틀과 다스의 공이어 방이로 머리들과 파이어맨 매직과 함께 내오고 있는 예미한 선수 한 번만 등장 등장합니다 배틀 다수 박성준 선수 엄청난 경기를 보여주면서 센터를 장악하면서 상대방의 안마당 기지까지 가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결국 네, 한 번의 인기 안에서 패배하면서 상대전적 4대0이 띄우게 예미한 네, 네, 이번 경기를 잡아내네요. 막을 병력이 뭐가 있습니까? 박성준 선수 지금 혹시 반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 자, 내려오도 드론을 띄우고 있는 이명한 선수입니다. 네! 오랜만에 MSL에 복귀한 임요환 선수 그 수많은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었죠. 그 이전에는 그 임요환 선수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 좀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만 이 우즈벡 MSL 1주차 첫 경기에서는 와 그동안에 부진이 있었냐는 듯 정말 멋진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임요환 선수와 이 박성준 선수의 그 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 그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궁금합니다, 박성준 선수. 예, 박성준 선수가 약간은 그 방심을 한 틈을 틈타서 이 오버로드 한 뒤 클러킹된 레이트로 확 잡아주면서 공을 여기서 마구마구 잡아주고 있죠. 네, 의외의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예, 그러세요. 예. 이게 지금 본진 안에, 그러니까 앞마당 쪽에만 오버로드 4개가 떠있는데 이게 지금 박성준 선수의 계산보다 예, 저그의 입장으로서는 상대방이 클러킹된 레이트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 감지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본진이라든지 앞마당 쪽에 오버로드를 배치시켜 놓거든요. 예. 이 박성준 선수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분명히 배치를 놨었고 뭐 뮤탈리스크라든지 소수의 그 스커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임요환 선수는 오버로드 한 개밖에 없다라는 그 포인트를 콕 집어내가지고 오버로드를 잡아주면서 드론을 그렇게 학살시켜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번 경기에서 임요환 선수가 그 캐스파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성준 선수를 잡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원 선수의 오버로드와 드론을 사냥해주는 플레이 물론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버로드와 드론보다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존재가 병력이라는 걸 생각해봤을 땐 저는 이 순간이 승부를 결정지어버린 아주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네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야... 자, 이전까지의 경기 전개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바로 이 상황, 예, 정말 박성준 선수의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병력들이 다크서움의 위력에 힘입어 임현 선수의 앞마당 지역까지 가는 바로 이 상황, 여기서 정말 예, 두 선수의 승패가 갈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습니다. 이 진짜 마지막 다크섬 한 방만, 예, 바로 저 커맨센터 오른쪽 아래 지역에 한 번만 뿌려넣었어도 후속 병력으로 오는 저 병력들의 힘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었고 또 앞마당 지역도 밀어버릴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크섬 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 병력들이 후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성준 선수는 전날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예, 역시나 경기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겠죠. 다크섬이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더 활용이 되었더라면 경기 승패는 뒤바뀌었을 테니까 말이죠. 네, 이묘한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두 선수 간의 경기. 와, 잘 봤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때 그 순간이라는 코너 때문에 이 두 분이 또 잘 어우러져서 콕콕 집어주는 핵심적인 정보도 잘 봤어요. 네, 워낙 또 빨래 장갑하고 자전거하고는 또 선생연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그래 또 다 그래. 어울린다. 고무장갑도 아니고 빨래 장갑하고 그래요? 빨래 할 때 끼는 저녁. 그러니까 아니, 아니 여기 배춧잎도 있네? 배춧잎도 있는데? 네. 뭐 이런 빨래장갑, 자전거, 배춧잎. 네. 무슨 상황이야 도대체. 이런 사람들하고는 별 관계 없지만 임유한 선수의 그 멋진 부분. 컨트라는 예술이죠. 네, 할 거예요. 그 네. 멋진 부분. 네. 임유한 선수의 최대 장점인 그 멋진 중요한 순간에 콕 찔러서 멋진 컨트롤로 그냥 이것저것 다 해버리는 그런 모습 화끈하게 볼 수 있었던 경기였죠. 그리고 제가 찝었던 그 부분이 진짜 멋있었죠. 네. 뭐 사실 그 부분도 네. 경기 승패에 영향을 주긴 적겠는데 제가 꼽은 그 부분이 진짜 제대로였죠. 다크서 네. 한 방이 있었으면 네. 경기가 끝났어요. 그렇죠. 두 분 다 생각 안 해? 그때 자전거가 있었어도 경기가 끝났을 것 같아요. 사실 왜 이게 네. 일단 우선 임성준 씨가 꼽아줬던 그 부분에서는 글쎄요, 이 박성준 선수가 좀 방심을 약간 했나요? 그것을 방심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서도 네. 그 저그의 오버로드는 또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뭐 진짜 막 뭉게뭉게 막 구름처럼 여기 막 다 대여섯 개씩 있는 게 또 아니고 그런 타이밍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지키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 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네. 근데 갑자기 임영수가 훈 같은 선생님이 콕콕 찔러가지고 그냥 오버로드 없애버리고 드론들 막 때리고 드론 막 가고 그럼 뭐 거의 끝났다는 거죠 경기는. 맞아. 네, 아이고 때문에 뭐 그것도 그렇지만 네. 선수 이번에는 김동준 씨 말도 이해가 가요. 정말 그 다크서 한 방이면은 딱 될 수 있는 네.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임성준 씨 얘기도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 한 3점 주고 저한테는 70점. 아! 네. 아무튼간, 진짜 다크서 한 방이 더 있었으면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건 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렇죠. 커맨센터가 들어서 도망도 못 가고 파괴됐을 거기 때문에 경기가 거기서 끝났어요. 제 부분에서 만약에 그 드론만 거기서 막 안 잡히고 그랬으면 다크서는 뭐예요? 예전에 보셨던 분들 알 거예요. 조커가 낙수거나 처음 됐을 때 그 네. 기분입니다. 과연 어느 분의 의견을 살아야 될지. 날씨도 좋고 그냥 제가 참죠. 네. 넘어갑시다. 자전거 타고 나가세요. 제가 아무튼 이긴 거죠? 네, 이기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무장장. 네, 오늘 고무장장 팀이 이겼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요. 네. 그때 그 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2부에 또 다른 재미있는 경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